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관련 소식을 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IBM의 서버 CPU 위탁 생산 관련 소식입니다. 엑스티라 불리던 16비트 PC 시절부터 접하셨던 분들은 낯설지 않은 브랜드가 IBM일 겁니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IBM이 독점하다시피 한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PC 시장에서 IBM의 입지와 위상은 뭐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버 시장에서의 IBM의 브랜드는 뭐 시쳇말로 살아있네 입니다. 물론 시장 점유율은 인텔이 압도적이지만 IBM이 그동안 축적해온 대용량 고성능 서버 사업에서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는 아직 건재합니다. 얼마 전 IBM이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서버 프로세서의 생산 및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나갈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동안 IBM의 서버 CPU 생산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맡아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7나노 공정 수준 이하의 고성능 서버용 CPU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IBM은 글로벌 파운드리를 통해서 15억 달러 투자를 통해 10년간 22나노, 14나노, 10나노 공정의 CPU 공급을 그리고 7나노 공정의 고성능 CPU 제작을 위해 현재 7나노 공정이 가능한 두 업체인 TSMC와 삼성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TSMC와의 계약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생산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EUV 기술을 갖춘 삼성이 이번 계약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번 IBM의 파운드리 파트너사로 선정된다면 향후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 및 7나노 공정 등으로 인한 선점 효과를 더욱더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뉴스가 좀 뜸해야 다른 영상들도 만드는데 하루에 하나씩은 꼭 터지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